일기. 안녕하세요. 차에서 사는 악녀입니다. 오늘은 영덕에 놀러 왔어요. 여기 헤이차박 언니도 합류하고요. 뚱띠와 뚱띠 참여했습니다. 와, 영덕은 처음인데 좋네요. 바다도 예쁘고 괜찮은 곳이에요. 야, 빨개지네. 안 빨개지네. 너무 더워서 차 세팅하는 걸 안 찍었어요. 깜빡했어요. 너무너무 더워갖고 날씨가 완전 우와우. 와우야, 와우. 제 새로운 컨텐츠가 남의 차 훔쳐보기인데, 차태가 뚱띠와 뚱띠차를 찍으려고 약속을 잡았는데, 뚱띠가 캠핑카 오너분들을 엄청 많이 모셔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뚱띠입니다. 뚱띠예요. 네. 왜냐면은 남분들은 불편하니까. 유튜브들만 온 거. 아, 차 안 끈적해. 못해 먹겠어. 나 어제 그때 영상 찍다가 진짜 아, 나 집에 가야 되나? 진짜 나 갈증째였어. 나 지금 이거 접고 갈까 지금. 아, 나는 왜 맨날 어느 카메라만 되게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나만? 나 왜 이렇게 커 보이는 거야? 근데 네가 제일 뒤에 있다. 그러니까 난 근데 왜 커 보이냐고. 옷이 밝아서 어깨가 넓어. 아니, 헬스장에서 인반 찍어놓은 거 있을 건데, 원래. 없는데. 아, 나는 인반 찍어주잖아. 그래서 안 해줬는데. 지금 1배 먹고 월요일에 해줬는데. 원래, 그게 뭐야? 너무 더워서 뚱띠 차에 들어왔어요. 너무 시원하고, 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즐거운 저녁 시간. 네, 하고 쿠팅했습니다. 일단은. 검정색으로. 내부 세차가 시급하고 라이브를 끝내고 밖에 나와갖고 일행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두 대를 못 찍었어요. 아, 아쉽다. 찍고 싶었는데 다들 재밌게 놀고 계셔갖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찍어준다고 얘기했는데 끝내는 못 찍었습니다. 또 하루도 밤이 깊어가네요. 한 잔 먹다가 잠들었습니다. 롱바디 사장님께서, 캠핑카 사장님께서 백숙을 해줬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수거 한 덩어리 먹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 형님, 한번 찌르기 한번 해볼까? 내 칼 있는 나도 가져와. 이 칼 진짜 잘 있는데. 내 칼 진짜 잘 있는데. 신사장이 가려가지고. 제 칼도. 아주 됐다 웃기네. 마도 또 갑자기 어째. 애들 어디 가서. 없잖아요, 여기. 누워가지고 나올 생각이 없어요. 아, 근데 문을 열었는데 찬바람이 나왔어. 이제 밥 다 먹고 소화시키고 물놀이를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물 완전 시원합니다. 아, 좋아. 오, 시원해. 물은 최고입니다, 진짜. 여름에는. 짝퉁 해변. 밥 먹고 너무 더워갖고 좋은 점 이제 입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근데 중요한 거. 저까진 갈 수 있을까? 신발이, 아, 슈즈로 신고 올까? 우와, 시원해. 이거지. 물이 이렇게 깨끗하다. 다 왔다. 요리사세요? 몇 년 차입니까? 대답하세요, 대답을. 고기 굽는 담당입니다. 네. 저희는 소고기를 먹습니다. 소고기. 제가 찍는 거 찍는 거. 와! 요리를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소금. 소금. 앉아서 제가 고기 한 점 얻어먹어서 와와와오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맛있게 드세요. 배달하고 가시는가? 와 대박이다. 김치장 대박. 이거 어떻게 준 거야? 우와 할게요. 주걱으로 뒤적뒤적 거리는데 오늘 무조건 밥을 압력밥 그렇지. 그것도 쌀도 쌀도 오곡. 캠핑카에서 오곡밥 건강식입니다. 건강. 집에서도 안 먹는 오곡밥. 우와. 오곡밥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우와. 와.
압력밥 사실 진짜 밥이 차라리가 남다르죠. 내가 이거 장만할 때 그때는 텐트로 캠핑 다닐 때인데 이 언니 밥 먹을 줄 아네 하면서 이 언니 밥 잘 닦네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줘요? 너무 많아 너무 캠핑을 하면서 오곡밥을 네, 먹을 줄이야. 뚱띠님의 먹을 사람 삼겹살 두 개. 그러면 차 산 지가 얼마나 됐어요? 봄말 주 안에 3월 말에 주고됐어요. 네. 아, 올해? 네, 1월 달에 주문 제작 걸러내고 우리가 보완을 했고 으깨는 물을 새 차로? 깔아앉았다가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캠핑카를 많이 땄다가 이제 보고 그리고 원래 우리 처음에 설명했던 해수 취향대로 그 물에다가 바다에서 건진 기억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으깨는 진액을 넣고 그 다음에 5개월째 다니는데 봄말 우리가 건져놓은 거 엄청 많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 몸살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11월 달에 뽑아갖고 8,000km 좀 넘었던데. 나 코로나 와갖고 그때 경기도 가갖고 그 뭐지 자가격리 했잖아 두 달 동안. 제일 재밌는 게 비 올 때. 비 올 때 캠핑 먹고 나서 음식을 두 달. 낚시 잘하세요. 그러니까 낚시 하시는 분들 딱 가잖아. 완전 장비빨이야. 서로 거기서 남자들이 어깨가 막 뽕이 생기잖아. 맞아 맞아 맞아.